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또 하나의 기술 승리, 일진 머티리얼즈, 일본 독점 소재 국산화, 삼성의 공급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하나의 기술 승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일본의 독점 소재였던 것이 10년 만에 국산화.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후쿠시마에 동일본 대진이 일어났을 때이 소재가 부족해서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소재 국산화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만들었었는데 이 만들었던 것을 인증을 받는데 벌써 10년의 시간이 걸려버렸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그림인데 지금 반도체 패키지용 2 마이크로미터 초도 품출화 반도체용 극박 소재의 선도 기업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동박업체로 알려진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반도체 초극박을 상용화해서 초도 물량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23일 날 삼성전자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에 사용되고 있는 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극박을 초도 물량을 초래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에서부터 초극박 수입이 어렵게 되자 삼성으로부터 국산화 요청을 받은 지딱 10년 만에 달성한 쾌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물량이, 초도 물량이 나간 것이 굉장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초극박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에 사용되고 있는 동박으로서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 수준인 2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동박이죠.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업체로 알려졌다고 그랬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극박을 시켜서 동박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드는 얼마나 얇은지 2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이것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초극박은 그동안 미쓰이가 독점 생산,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이런 이유로 국산화가 시급한 제품 중에 하나였었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난 2006년에 초극박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2011년도에 삼성전자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벌써 초극박을 개발했죠. 이때 만들었던 초극박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인정이 되지 않았던 초극박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글로벌 업체 인증을 받기까지 무려 15년이 추가로 필요했다는 거죠. 2006년에 개발하고 지금 2021년에 나왔으니 이게 15년이나 걸렸고 지금 삼성전자가 주문을 의뢰한 지 10년이 걸렸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일본으로부터 초극박이 수입이 어려워지자 삼성전자로부터 국산화 요청을 받은 지 이번에는 10년 만에 납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극한의 제조 기술이 필요해서 꿈의 제품이라고 불리는 이 극막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미쓰이에서 들어오는 이 제품이 100% 일본산 제품이에요. 이 일본산 제품인데 이 일본의 의존도가 지금 만들면 만들수록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동박의 부분에서 따로 떼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기능으로 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러한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노력을 인정을 받아서 지난 1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는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50억 원씩 최대 25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과 함께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지금 받는 것이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양점식 일진 머티리얼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주요 소재, 이 극박막을 국산화해서 삼성전자로부터 이번에는 품질 인증을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차세대 배터리와 5G 소재 등의 개발과 특허를 가속화해서 글로벌 연구 개발의 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잠깐 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여기에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간지, 5G 소재가 들어간지 그 의의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일진 매트리얼즈는 1978년도부터 일본이 독점하던 동박 개발에 나서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전자 강국의 초석을 다졌어요. 1999년도에는 과학기술부는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제조 기술을 20세기 한국의 100대 기술로 선정하기도 했죠. 자, 이게 동박의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 도전하는 일진그룹의 자회사이죠. 일진그룹의 자회사이지만 계속 도전하는 도전사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동박이 주요 생산품인데, 동박은 과거 인쇄회로 기판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5G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소재의 하나가 동박입니다. 동박이라는 것은, 자, 구리동자 써요. 구리동자인데, 구리가 방막 형태로 됐다. 그래서 동박이에요. 굉장히 얇은 방막 형태로 됐다. 그래서 동박인데, 이게 주요 생산품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반도체가 전자산업의 쌀이라면 동박은 전자산업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코 없어서는 안된게 지금 동박이에요. 최근에는 2차 전지의 발달로 인해서 핵심 소재인 음극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이 동박을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적자도 기록했고요. 2016년도 정도에. 그런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로, 지금 LED 분야로 조금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동박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또 됐죠. 그것은 계열 분류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동박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했습니다. 1978년 일본 일진그룹이 독자 기술로 동박을 생산에 성공을 했고, 2010년에는 동박 업체 세계 2위로 우뚝 선 것이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더 미세한 동박인 2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극박을 출하한 것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초극박을 출하를 해서 삼성전자에 제공했다. 이것이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렸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도전사였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일본을 극이라는 또 하나의 일이 됐다는 거죠.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